목걸이 가겠습니다. 아 이거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이 랜디 마니입니다. 오늘은 짜잔 폴리포켓 가챠 장난감 언박싱입니다. 우! 또 여러분과 제 입맛에 맞는 가챠 장난감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미니 폴리포켓 가챠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 이마트 몰에 있는 남은 재고들을 다 쓸어왔거든요. 단 7개밖에 없었습니다. 비싼 편도 아니고 또 포장 상태를 봐서는 기대감이 살짝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여러분 폴리포켓은 기본적인 귀여움은 보장되지 않을까요? 오늘 7개밖에 없어서 중복까지 포함하면 빠르게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식품 왕구 느낌이에요. 약간 캔디 같은 게 같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요렇게 된 부분을 그냥 찢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짠! 드드드드드. 과연 첫 번째 폴리포켓! 짠! 오, 와! 진짜 작구나! 색깔이 왜 아이스크림 색깔이 이건 민트 초코 색깔도 아니고 메론 소다 색깔인가? 아 이게 폴리포켓이 아 되게 작은 미니 액세서리 버전이네요. 저는 그래도 안에 조금 뭐라도 있는 버전일 줄 알았는데 어쩐지 너무 패키지가 작더라. 캐릭터 한 명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챠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안 귀여운 게 걸린 것 같아. 이상한 초록색 아이스크림이 걸렸습니다. 한번 마음에 드는 걸 뽑아볼까요?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7개 중에서? 전 이 도너츠 반지가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홍합 반지랑 피자 목걸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피자 목걸이 진짜 너무 갖고 싶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시리즈를 구매한 이유가 이 조개. 왜냐면 조개는 늘 사랑이잖아요? 게임보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여기 도너츠 모양 또 있고 이 아보카도랑 조개 목걸이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짜잔! 오! 아 인형이 우리가 아는 폴리포켓 시리즈가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바뀐 폴리포켓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다리도 굉장히 이렇게 실리콘하고 머리도 실리콘 재질입니다. 나머지 몸통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포켓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난감이다. 기대한 것보다 조금 낮아가지고 살짝 실망스러운데 다음 거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목걸이에요. 딱 만져보면 긴 줄이 느껴지거든요. 중복이 많지 않아야 될 텐데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목걸이? 짠! 오, 와. 이건 좀 귀엽다. 이건 좀 폴리포켓 같다. 그리고 여기에 캐릭터 얼굴이 나올 것 같거든요? 빨간 머리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아주 다리가 막 움직여요. 이 집은 좀 귀여워서 마음에 드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연결 부위가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열면은 집안에 이제 서랍장 같은 게 양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네요. 여기에 이제 캐릭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으면은 아 귀여워! 아 이건 좀 귀엽다. 이 아이스크림은 뭐 뚫린 데도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했는데 얘는 이렇게 얼굴이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뗄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귀여운 폴리포켓 두 개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만 반지인 것 같아요. 갑시다. 짠. 오 이건 좀 되게 디테일한데 되게 스타벅스 약간 프라푸치노 그런 느낌. 오 귀엽다 이건. 여기 이렇게 반지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밑에 여기 이렇게 하트 부분에 반지를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아 새끼손가락이 아주 딱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바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섭취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주황색 머리 캐릭터가 나왔는데 여기 옷에 커피 모양 문양이 있어요. 세트로 나오는 건가 봐요. 다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띠용띠용거려서 귀엽다. 얘를 이제 커피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막 여행 갈 때 목걸이나 반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무데나 얘를 이제 캐리 해가지고 가는 거지. 약간 그런 거를 하기 되게 좋게 나왔네요. 그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예요. 짜잔! 오! 와! 피자 나왔어! 와 나 너무 신나! 여러분 피자 진짜 대박 귀엽지 않아요? 와 예상한 대로 진짜 너무 귀여워. 이 페페로니 햄을 하트로 표현한 거 봐.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트 모양의 오픈 공간.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평범하네요. 근데 이 피자는 이 박 디자인이 진짜 대박 귀엽다. 저만 귀여운가요? 피자 진짜 대박 귀여워.
안경 쓴 것 봐. 여러분 얘 안경 썼어요. 그리고 피자 옷을 입고 있어. 아, 얘네들 다 같이 나온 애들의 옷을 입고 있나 보다. 옷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 집이 아니라 새장이었어요. 이게 집이 아니었어. 새장이었어. 얘 새장에 갇혀 있는 거야? 뭐 하긴 커피에 갇혀 있는 것보단 새장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새 모양의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얘 머리도 지금 다시 보니까 리본 모양으로 반묶음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아, 피자 너무 마음에 든다. 오, 피자 굉장히 마음에 드니까 저 이걸 차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걸이 길게 늘리는 법 아시죠? 이 다른 목걸이 줄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긴 버전으로. 아, 다음도 목걸이에요. 아, 근데 목걸이 중에선 지금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피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조개가 안 나왔구나. 이 조개 머메이드 버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목걸이 가겠습니다. 짠! 과연! 오! 반지다! 목걸이 아니었어. 짠! 아이스크림 하드바 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지가 여기에 낄 수가 있네요. 끼워주면 된다. 이 나무 막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하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아이스크림 다 모으겠네요. 중복이 없어서 다행이다. 오, 귀여워. 아이스크림 관련된 옷은 아니고 약간 바캉스 느낌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귀엽네요, 그죠? 하드에 넣으면은 이렇게. 아, 얘는 안에 얘가 보이는 게 귀엽다. 얼굴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건 좋네요. 근데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짠! 어, 반지다! 또 반지네요. 짜잔! 아! 오! 여러분, 골든 홍합이 나왔어요. 대박! 이 홍합 밑에 이렇게 또 하트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면은 오, 귀엽다! 오, 반지 귀엽다, 이거. 이런 느낌? 너무 귀여운데? 캐릭터의 옷은 약간 그 휴양지 보타닉 풀립 그런 게 있고 초록색 리본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 얘는 또 특이한 게 열리기는 하는데 열릴 필요가 없는 게 얘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요. 아, 귀여워. 아, 얘는 진짜 분실의 위험이 있지만 너무 귀엽다. 와우, so cute. 정말 깜찍합니다. 이제 너무나 슬프지만 마지막 또 반지 같습니다. 자, 짠! 오! 귀여워요, 여러분. 되게 아이스 체리가 그려진 약간 아이스 콜라? 아, 보니까 레모네이드네. 캐릭터가 레모네이드 옷을 입고 있네요. 하트 모양 선글라스를 끼우고 있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밑에다가 하트 반지를 꽂고 이거는 이거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닫아주면 아, 귀여워. 잠깐만. 아, 이거 좀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귀여운데 살짝 무섭네요. 그래도 이 홍학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안 잃어버릴 것 같죠? 서로 바꿔서 들고 다녀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글리터가 들어간 게 레어 같거든요. 글리터가 들어간 거는 이제 하나도 안 나오고 어? 잠깐만! 골든 레어가 두 개나 나왔었네요. 글리터 안 나왔다고 불평할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핑크색 테두리가 이제 일반적인 애들이고 뭐 이게 더 레어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일단 이 세 개가 일단 골드 버전이래요. 두 개나 제가 뽑았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목걸이에도 반지 모양이 있어서 반지로 끼우고 다닐 수 있대요. 지금 얘도 이제 반지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목걸이로도 쓸 수 있다. 아, 얘는 아이스크림은 이게 링인가 봐요. 모양이 좀 이상하다 했네. 이 목걸이로 나왔던 얘네들도 여기 뒷편이랑 아래편에 이렇게 반지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메론 아이스크림 반지가 훨씬 귀엽네요. 약간 커피랑 세트 느낌? 인어공주 폴리포켓은 못 뽑은 게 살짝 아쉽지만 중복이 하나도 안 나오고 골드 두 개를 뽑은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니 폴리포켓 가짜 시리즈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살짝 여태까지 제가 리뷰했던 가짜 장난감에 비하면은 뭔가 빈약한데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폴리포켓은 귀엽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약간 사탕 같은 게 같이 들어있었으면은 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가짜 장난감 찾게 되면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